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LNF와 파라다이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 플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별히 어떤 종목을 더 자세히 짚어보실까요? 우선 LNF를 말씀드리겠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그 LG화학을 통해서 최종 수요자인 테슬라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업체입니다. 본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이후 3분기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약 20에서 30%가량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률이 개선되는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2분기부터 분기 실적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 양극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의 산업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공급자 우위 산업 구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최종 수요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LNF 같은 경우 양극재 산업에서의 그런 수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과 이익 성장 역시 큰 폭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그 북미 쪽에 일부 수요자 완성차 업체와의 그 조이트 벤처 등을 통해서 캐파 증설 같은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2분기부터 호텔 매출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 그리고 카지노 사업부가 이제는 그 이익 성장에 전이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카지노 매출액의 BEP 수준을 200억 원 정도로 감안했을 때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카지노 쪽에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등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의 그 방문객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드롭액이 회복되고 있고 홀드율이 개선되는 것이 어떤 현실적으로 견인하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그 전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정부가 일본과 대만 그리고 마카오에 대해서 복수 사증 발급을 재개하면서 해당 국가의 관광객들은 어떤 일부 사칭이 발급 후에 재발급 없이 다회차 국내에 방한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카지노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라다이스 역시 이에 대한 수혜로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